자, 요약문 시작해 봅시다. Low bowling. 일단 low bowling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이제 기법 이름인데요. 단어를 모를 수 있어. 그치? 이거 근데 혹시 외웠니? Low bowling? 뭐야? Low bowling? 지나치게 낮은 견적을 뽑는 거. 딱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되, 근데 로우 볼링이란 단어에 대해 사실을 몰라도 당연히 얘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읽어봅시다. 로우 볼링은요, is a technique, 기법입니다. where, 형광펜 당연히 해주시고요. 관계부사로서 앞에 있는 테크닉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법에서라고 해석해보자. 자, 기법인데 그 기법에서는요, two individuals, 두 명의 개인들이, 두 사람이 arrive at, 에 빼먹지 마시고 arrive at an agreement, 이게 합의하다라는 뜻이야. 합의에 도달하다. 됐나요? 합의에 도달합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one,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increases, 증가시킵니다. The cost,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되셨죠? 어떤 비용이냐? To be incurred by the other. 다른 상대방에 의해서, 자, to be incurred. 단어 형광펜 한번 하자, 얘들아. 인커가 원래 무슨 단어였지? 기억나니, 얘들아? 이것도 설명한 적 있어. 인커. 비용을 초래하다. 비용을 발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봐.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다른 상대방에 의해서, 자, to be incurred, 요거 수동 조심해주세요. 발생된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자,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After the consumer has agreed, 소비자가 has agreed to, agreed to 부정사가 to 부정사하기로 합의하다 이 말이지. 소비자가 합의했어, 동의했어. purchase a car, 차를 사기로, for 얼마에, 8,000달러에 차를 사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럼 얘들아,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합의에 이르렀죠. arrive at the agreement지. 그렇게 하고 나면 the salesperson, 한 사람이, 즉 salesperson이, 영업사원이 begins to add, 더하기 시작해. $100 for tax. tax는 $100 정도를 붙이고, 그리고 $200 for tires. 타이어에는 $200를 조금씩 추가를 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얘들아, 이거랑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 처음에는 오케이, 8,000불에 사시겠어요? 네, 살게요 라고 이제 계약을 했어. 그리고 나면 비용을 쬐끔쬐끔씩 올리는 거야. 그치? 왜냐면 소비자가 이거 살려면 택스는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네, 어떡하시죠? 손님, 이거 하시려면 그 뭐 차 사면 뭐 차 뭐라고 해야 되냐, 뭐 내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100달러 분데 어떡하죠? 아, 그러면 내야죠 뭐 이렇게 하고. 손님, 근데 이 타이어가 중고라 가지고 조금 바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오늘 가다가 사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타이어 요거 200달러인데 어떠세요? 네, 내야죠. 이렇게 이제 비용을 조금씩 올리는 거야. 되셨나요? 자, these additional costs,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은요, might be thought of as, 자 이거 봐, be thought of as, 또 나왔네요. 뭐뭐로서 여겨지다. 자, 이런 추가적인 비용은요, 뭐로써 여겨질 수 있냐면 a low ball, 낮은 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공이요? 괄호 한번 해보세요. The salesperson throws the consumer, 까지 괄호 닫아주세요. 영업사원이 throw, 던지는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자, 여기 뒤에 직접 목적어가 빠진 거. 소비자에게 던지는 낮은 공으로써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 one explanation, 한 가지 설명. For the effectiveness, 효과성 of low bowling, 이렇게 낮은 견적을 뽑는 효과성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효과가 있는 거거든. 그 중에 이유를 하나 얘기를 해주겠다고요. 그것은 is in terms of 어디 어디에 관한 것이다. in terms of가 어디 어디에 관한
맞지? 자, 어디에 관한 거냐면 형광펜 한번 해주세요. Self perception theory. 자, 요것 때문에 로우볼이 효과가 있는 거야. 자기 인식 이론. 자기 인식 이론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한지 봅시다. When the consumer agrees to purchase the product, 소비자가 agree to 합의했어요. Purchase the product, 그 제품을 구매하기로. Under 어디 하에서. The original terms, 원래의, original 원래잖아. 원래의 terms, 계약, 조건 하에서 물건을 사기로 결심을 했을 때 했어. 이게 뭐야? 8,000달러에 네, 살게요 라고 한 거지?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했을 때 He may use that behavior. 그는 그 행동을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To confirm, 확신하기 위해서. To himself, 스스로에게 확신하기 위해서요. 자, 봐. To himself 괄호 한번 묶고 confirm 다음에 들어 목적어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His sincere interest in the product. 그 제품에 대한 자신의 sincere, 진실된 진실된 흥미, 진실된 관심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may enable, 가능하게 합니다. 목적어가 to 부정사하는 것. 그가 to endure, 형광펜 한번 해주세요. 자, endure가 견디다지. 자, 뭘 견디는 걸 가능하게 합니까? The increased cost. 증가되는 비용을 견디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케이?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니 얘들아?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유빈아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산다고 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사기 받아. 그건 두 번째 거야. 그건 약간 체면 같은 거야. 자기의 체면 살리는 거. 안 산 산다고 했는데 안 산다고 하면 쪽팔리니까 그건 두 번째고. 이거 약간 다른 거야. 이게 뭘까? 이거 수업 한 사람. 네. 어, 얘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뭔가 계약을 할 때 애정이 있으니까 살라고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관심 가지고. 근데 많은 비용도 아니고 조금 올라갔다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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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보면 내가 8,000불을 샀잖아. 8,000불 제일 큰 거잖아. 어떻게 보면 아무리 싸게 부른다고 해도 딴 거에 추가되는 거에 비하면 8,000은 진짜 큰 거거든요. 그럼 봐. 8,000불에 내가 이제 사기로 했어. 그러면 그 행동을 어떻게 이제 자기는 생각을 하냐면 어, 이게 내가 이 제품을 정말로 사고 싶다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8,000불이 이미 나한테 딱 내가 이제 이미 하기로 이제 했잖아. 그러면 그 행동 자체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 조금씩 추가되는 것 정도야 뭐 나 다 참을 수 있지. 이 말이야. 8,000불도 내가 한다고 했는데. 됐나요? 그래, 나는 이거를 꼭 사야 돼. 나는 이게 관심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another explanation. 또 다른 설명은요 is in terms of 뭐에 관한 거냐면 impression management theory. 자, 형광펜 해주세요. impression management theory. 이건 뭐야? 인상관리 이론이야. 여기서 인상이라고 하는 건 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8,000불에 할게요 라고 하고 사인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 근데 100불 더 내셔야 되거든요. 200불 해야 되네. 네? 어머 저 진짜 여기서 못하겠어요. 200불에 내야 된다고요? 이러면 쪽팔리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8,000불은 왜 어떻게 사인했지? 근데 그 뒤에 붙는 200불이 아까워서 그러면 쪽팔리잖아. 그런 걸 이제 노리는 게 로우 볼링입니다. 자, 빨리 해보자. If the consumer, 만약 소비자가 were to withdraw. 자, 형광펜 한번 해주세요. were to 부정사 얘들아. if 절 안에 were to 부정사는요 가정법입니다. 만약 뭐뭐 하고자 한다면 약간 가정법 미래 같은 거예요.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다면 이런 말이야. withdraw가 철회하다입니다. 철회하다. 자, 만약 철회하려 한다면 6시. 잠깐 기다려. 이거 다 했어. 자, from the deal, 그 거래로부터 after, 뭐하고 나서 the slight change in the agreement, 그 계약에서 약간의 변화. 약간의 변화가 뭐야? 우리 아까 얘기했던 100불, 200불 요 정도지. 어, 그것 이후에
계약을 철회를 하려고 한다면 he might 그는 아마도 foster 자 foster 형광펜 한번 해주시고요. foster가 무슨 뜻이지? 조성한다 이 말이지. 조성한다 만든다. 그는 아마도 조성하는 것일 거다. The undesirable impression. undesirable이 무슨 뜻이더라? 바람직하지 않는 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of, 저, 그 인상이 어떤 인상이냐 동격으로 봐주세요. being an irresponsible consumer. 그치. 이 인상이 어떤 인상이야? 책임감이 없는 소비자가 된다라는 그런 인상을 만들어내는 거지. 됐니? 자 그리고 unaware of 여기도 형광펜 해주시고요. 잘 들어봐. consumer라는 명사 뒤에 unaware of라는 형용사 구가 갖다 붙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누구 꾸며주는 거야? consumer를 꾸며주는 겁니다. 형용사 구가 앞에 있는 consumer 꾸며주는 거야. 아시겠죠? 해석 한번 다시 해볼게. 자 그는 만드는 거야. 되게 책임감이 없는 소비자라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인상을 만드는 거야. 어떤 소비자? unaware of가 모르는 이지. 인식 못하는, 알지 못하는, 뭐를 모르는. 이러한 필수적인 charges, 부가를 모르는. 어머 저런 무식한 애가 다 있나. 당연히 8,000불 하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붙는 거, 세금 붙는 거 당연한데 어머 그것도 모르는 무책임한 그런 사람이 되기 싫은 거. 그런 인상을 남기기 싫은 거죠. 이해 됐니 얘들아?